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 기간 동안요. 제가 그걸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아, 그 문에 이제 답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면서 제가 방언으로 손을 들고 딱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기도의 통로가 딱 열리는 거예요. 하늘하고 주님이 계신 곳하고 나 있는 데하고 기도 통로가 열어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을 막 기도를 하니까 그 세상의 기도 통로에 제가 죄로 추락시켰다 했잖아요. 거기에 그 저기 독사 뱀들이 슉 이렇게 갈대같이 못 가게. 야, 여기서 보면 딱 그 공포가 올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 거기 못 들어가게 뚫고 못 나가게 다 막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뭐라 하냐 주님이 딱 가르쳐줘요. 저기에는 이빨이 없다 그래요. 이빨이. 이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갈대 진짜 갈대 같아요. 가짜죠. 가짜. 이렇게. 그래서 막 기도를 해갖고 믿음으로 그래서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 믿음으로 뛰어넘어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딱 뛰어넘고 막 방언은요.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처음에는 이제 숨이 가쁘니까 천천히 하시다가 이제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면 방언을 빨리 하세요. 빨리. 그러면요. 그게 진을 파괴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방언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도달했는데요. 거기 도달하니까 이것들이 쫙 사라져버려요.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이 딱 계세요. 입구에. 주님이 계셔가지고 올라가자마자 보혜의 옷이 딱 입혀져버려요. 보혜의 옷이 빨간 옷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여기가 이제 보혈의 옷이 있잖아요. 제가 입었어요. 이렇게 보혈의 옷이 입고 이게 보혈의 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혈의 피를 뿌린 거예요. 천국에서 보혈의 피를 예수님이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하얀 눈이 내렸는데 하얀 눈이 갑자기 피가 됐어요. 피. 그러니까 이 이권의 책 제목을 주려고 이 표지를 주려고 주님이 보여준 거죠. 천국에서. 그래서 이 보혈의 강에서 제가 이 보혈의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에 이게 피를 뿌렸고 여기는 꽃이 있고 있잖아요. 이렇게 눈이 내렸어요. 먼저 눈이 내려가지고 이 눈이 예수님의 핏방울로 변해가지고 보혈을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내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살인을 했던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네가 지금 회개기도 하면 네가 나의 보혈로 완전히 씻겨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저께 내가 죄를 졌는데 오늘 또 졌는데 주님 용서하실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거 이미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아시지만 왜 다 용서해 줄 수도 알고 지은지 모르고 이제 다 용서해 줄 수도 있지만 사단이 그 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때문에 내 여기 성전에 그 죄를 범한 동시에 사단이 들어오면 여기 누가 있어요 지금?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있으니까 이 죄를 고백할 때 이 사단이 떠나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한 자리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겨 내려가지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만들어줘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혈밖에 없어요, 지금 마지막 때는. 보혈. 오직 보혈이에요. 보혈을 뿌리시고 보혈을 의지하시고 보혈을 선포하시고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기도하면서도 그 영혼을 위해서 보혈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요 이 보혈로 기도하면요 마귀 진을 파괴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어디든지 보혈을 뿌리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 마스크 쓰니까 얼마나 죄요. 난 차에서 올 때 계속 방언 기도만 하고 왔어요. 마스크 써서 좋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고음 저음 낮음 이렇게 딱 나누셔가지고 딱 낮은 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이제 방언을 많이 하시다 보면 통역의 은사를 줘요. 은사도 있잖아요. 아홉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통역의 은사를 주면 하나님께서 내가 방언하는 것들을 알아듣게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내가 방언을 막 기도하고 나는 뭔 기도했는지도 모르지만 방언을 기도하면 성령이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한 거 뭘 몰라도 성령이 기도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계속 하세요. 중지하지 마시고 그 뭐 떳떳떳떳떳하니 디디디디디니 이거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 저 사람은 막 언어 방언하는데 나는 날랄랄랄라든 언어 방언이든 다 똑같아 표현은. 우리 주님이 사랑한다 그것도 날랄랄라 뚜뚜뚜뚜도 우리 주님이 사랑한다 내한테 주는 그거에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방언이 틀리고 그 사람 방언이 틀릴 뿐이지 성령님이 그걸 다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요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방언 똑같은 소리 한다고 좀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언 하시고 방언으로 찬양도 하시고 계속 방언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 정말로 그 기도의 그 진을 파괴해서 뚫고 올라갑니다. 뚫고 올라가면은 4차원적인 기도가 돼요. 그게 이제 영성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천국에까지 내 영혼이 이르게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 음성을 주님은 주셔요. 근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들을까요? 왜 못 듣겠어요? 죄가 막혀서. 죄가 막혀서 못 들어요. 이제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이 죄는 다 해결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하시지만 정말 나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사랑하시고 덮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맨 어린애는 막 젖을 우유를 먹여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요 주님께서 대화를 하셔요. 그리고 명령을 하셔요. 뭐를 해라 이렇게 그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